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PC 물가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지표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다우존스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죠. 8월의 PC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2.2%가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예상했던 예상치 그리고 지난달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시장에는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근원 PC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확인이 됐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 그리고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을 했는데요. 물가의 최근 변화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대표지수 그리고 근원지수 모두 최근 4개월 동안 0.0%에서 0.2% 범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최근 4개월간 물가 흐름이 연율로 환산을 했을 때 페드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 여부를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 대신 PC 가격지수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소비자 형태 변화를 반영하는 PC 가격지수가 CPI보다 더 정확한 물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미 연준은 지지난주에 B컷 단행과 함께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한 가운데 핵심 물가 지표가 다시 한번 연준의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물가보다는 경기나 고용 흐름에 더욱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에 이어서 11월에도 B컷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 안에서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금융 여건 완화에 매우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수요를 부추기고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며 추가 B컷에 대한 우려를 비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페드워치를 통한 시장의 전망치를 확인을 해봤을 때 B컷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음번 페드에서도 B컷을 인행한다라는 가능성 현재 53% 이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는 고용을 더욱더 주목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는 10월 4일에 고용보고서 발표가 됩니다.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가 부진했던 이유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기업들에게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권고안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미국 칩이 아닌 중국 기업들을 대상하는 중국 전용 엔비디아 칩에 대한 사용 금지 권고 방안이 내려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2%대 지수 하락을 보였는데요. 121달러 선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중국 AI 반도체 회사를 지원하고 미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중국 규제 당국이 내놓은 것은 창구 지침입니다. 창구 지침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내려보내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지침에는 화웨이 그리고 캄브리콘과 같은 중국 AI 칩 제조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국 제재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중국 AI 칩 제조 업체의 점유율을 늘리고 현지 기업이 미국의 추가 규제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시장의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업정보화학부는 올해 5월에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중국 반도체 사용 비중을 내년까지 최고 25%로 올리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한편 바이트댄스, 텐텐스와 같은 중국의 대형 IT 회사들은 이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상당량의 엔비디아 칩을 비축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발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엔비디아 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놓고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들이 크게 휘청일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애플 쪽의 소식도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두 가지의 소식 한 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AI 지각생이라는 타이틀에 애플에 힘이 되어줬던 오픈 AI. 이번에 애플은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외신들은 최종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애플이 챗 GPT와 함께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놓았던 만큼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었지만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추가 펀딩 라운드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한편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펀딩에 참여하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오픈 AI에 투자한 130억 달러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10억 달러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이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 2세대 버전이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전망이 주말 사이에 함께 나왔습니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범잉치 전문가는 내년 하반기 비전 프로 2가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비전 프로 2에 차세대 칩인 M5가 탑재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애플은 특히 최신 칩인 M5를 탑재하면서 비전 프로의 성능을 보다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M5 칩이란 애플의 맥북용 차세대 칩으로 현재 비전 프로에 장착되어 있는 M2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아진 AI 기능이 보여지는 차세대 칩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잉치 분석가는 다만 내부 사양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과 달리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다른 하드웨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치도 같이 내놨고요. 이 비전 프로가 지난 2월에 출시가 됐는데 7월까지의 인도 물량이 현재는 10만 대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안으로 최대 40만 대까지 판매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애플의 비전 프로의 개당 가격이 $3,499라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중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고 보편화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오늘 열리는 미국 시장 안에서 애플의 주가 변동성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유럽과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관세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4일에 최종적인 투표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투표일은 추가적으로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럽의 집행위원회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과잉 보조금을 받아서 저가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6.3%포인트의 상관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죠. 이미 기존에도 일반 관세율이 10%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하게 되면 최종 관세율은 27%, 많게까지는 46.3%까지로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집행위는 지난 25일에 회원국 투표를 거칠 예정이었지만 벨기에 브뤼셀을 찾았던 중국 협상팀의 막판 설득으로 해당 일정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고요. 중국은 관세를 매기는 대신에 수출 가격과 물력을 통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회원국 투표에서 유럽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15개 이상의 회원국이 찬성해야만 11월부터 집행이 원한대로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가 상계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고요. 독일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상계관세가 대응 조치로 이어지면은 관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라면서 현재 유럽의 전기차 관세 투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프랑스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럽 정책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 외무장관은 관세를 인상하는 유럽의 의도는 중국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현재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유럽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찬성해도 양측 간의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협상이 진행이 되면은 중국의 무역 조치에 대한 무역 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어떻게 투표율이 진행이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 비커 단행 이후로 시장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만 달러 후반대에서 6만 5천 달러 선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껑충 뛰어 오른 채 현재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4분기에 대규모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해서 5% 가까이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6만 4천 달러의 저항선만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연말까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추세적인 근거가 다분하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치가 있었죠. 주말 사이 다행히도 가격을 잘 지지해주면서 현재는 6만 6천 달러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술적인 추세를 토대로 연말까지 다시 한번 7만 달러 이상의 가격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